한방 치명단입니다. 뇌혈관 기능 좋고요. 혈액순환, 심혈관 예방에 좋은데 국내 최대 치명 함유가 30%나 들어가 있습니다. 마카 분말 황금 배합입니다. 치명, 마카, 부재료. 이봉규 TV 구독자님들이 한 박스 증정합니다. 1 플러스 1입니다. 전화만 하셔도 3일치 무료입니다. 3일치가 무료입니다. 전화만 하세요. 드셔보시고 선택하세요. 네. 종편의 스타, 유튜브의 스타, 법조계 스타, 서정욱 변호사인데요. 아, 이재명이 지금 사면 초과예요. 여러 가지로. 사면 초과라는 게 지금 네 가지 리스크. 네 가지 리스크. 네 가지 리스크. 아.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인 거고. 예. 크게 보면 이제 그 재판 리스크. 그 다음에 이거 험지 출마 요구 리스크.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 분당 리스크. 예. 당이 쪼개지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구속 재영장. 영장 리스크. 재청구. 예. 이렇게 네 가지 리스크로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네. 첫째 재판은요. 예. 이제 아마 재판을 일주일에 세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 해야지. 위정교사가 이제 분리됐기 때문에 재판을 세 번 하고요. 저는 이 이재명 여러 군데 기소된 것 중에 형량은 위정교사가 제일 낮죠. 5년이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역사의 운명을 바꿀 거다. 이야기를 제가 옛날부터 많이 한 게 이거는 이게 거의 기적입니다. 그렇지. 왜 그러냐면 이게 전부 이재명이가 직접 부탁하는 게 없어요. 항상 이 정진상이가 중간에 끼가지고 다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재명이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 본인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위정을 좀 해달라. 기억 안 나도 기억난다 해달라. 본인이 전화해버렸잖아. 보통 이게 다 정진상이 시키지. 했는데. 이거는 자기도 생각도 못했을 거야. 아, 그렇지. 이게 첫째 기적이고. 그 다음에 그 김진성 씨가 녹음을 해놨다는 게 기적이죠. 이재명이가 얼마나 이게 말 바꾸기를 잘하면 녹음이 자동 되놨겠습니까? 이게 그 녹음을 해놔고 몇 년 동안 이게 보존한다. 이거는 이게 거의 기적이라 봐야 됩니다. 그렇지. 이재명이도 상상을 못해서 저놈이 녹음을 자동으로 할지 이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녹취록 발견 경위가 기적입니다. 보통 이게 언제적 이야기, 한참 5, 6년 전의 이야기잖아. 핸드폰을 우리 1년마다 바꾸잖아. 1, 2년마다. 그렇지. 길어도 3년이잖아. 야, 이게 저장이 돼 있다가 백현동 압수수색 가다가 백현동. 이게 나온 거거든. 아.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직접 전화한 게 기적이고 그다음에 몇 년 동안 자동 녹음이 돼가 보관된 것도 문제고 발견 경위도 이게 이런 게 저는 이런 우연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이걸로 만약에 이재명이가 얼마 전에 그 군수 한 명이 위장해달라고 8개월 구속돼 버렸어요. 그렇지. 이걸로 실형돼 있어요. 구속될 수 있어요. 구속될 수도 있죠. 요거 하나로 예. 아. 뭐 구속이 안 되고 집행유예만 넣어도 출마를 못 하니까 출마 못 하니까 끝이 날아가고 이거야말로 진짜 억울하겠지. 야, 그때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 전화해가 부탁한 게. 이런 게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아. 뭐, 대장동, 뭐, 북한 문제 이런 거는 큰 거 있잖아. 예. 이런 거는 지금 방어한다고 하지만, 이런 사소한 거 있죠. 이런 게 조그만 그 우연 하나가 역사를 바꿉니다. 우리 1차 대전도 사라예보의 그, 전화 그 총격, 세르비아 청년. 그렇지. 이걸로 1차 대전 일나듯이. 그렇지. 저는 이게 위정교사 하나가 이재명의 운명과 우리나라의 운명을 다 바꿀 수 있는 야. 엄청난 일이다. 이런 게 재판 리스크고 세 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선거법도 이제 열심히 있고요. 또 여러 있으니까 이게 이재명의 첫째 리스크다. 그렇지. 이래 보이고 두 번째 리스크. 두 번째는 이제 험지 출마 요구죠. 예. 지금 벌써 이게 곤란해. 그것도 옛날에 이제 친명이라고 하던 김두가이 있잖아. 어. 야, 김두가이가 근데 탈명한 것 같아. 탈명이야. 어, 이재명을 벗어났지. 김두가이가 막 계속 험지 나가라 그래. 야, 이 자가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어. 자기는 이게 험지 나가거나 이재명이 떨어지거나 구속되잖아. 그러면 이게 자기가 이제 대권 잡으려고. 대권주자.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하고 완전히 갈라선 것 같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 같아. 왜냐면 이낙연이도 지금 힘빨이 없고. 그러니까. 차긴 닭이 자기다. 이낙연이가 지금 한국에 왔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6개월 동안. 아니 뭐 한국에 왔다는 말은 있는데. 전혀 신발이 없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재명 그러니까, 이낙연이는 진짜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낙엽 따라가버린 사람이야. 진짜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두관이 그래서 김두관 먹은 게 아니고 다 험지 나가라잖아. 제가 요즘 종편에 방송마다 나가서 야 이재명 내가 안동 가라고는 안 한다. 너 안동 가면 이준석이 대구 가라고 만큼 안 될 테니까 그건 불공정하지. 너 강남 가라고도 안 한다. 강남도 안 되지. 너 분당 가라고도 안 할게. 분당도 네 어려워. 야, 너 종로로 와라 최소한. 종로로 와라. 한동훈하고 붙어라. 그렇지. 한동훈하고 종로 이걸 제가 계속 방송마다 아니 안동도 아니고 분당도 아니고 강남도 아니면 종로라면 자기가 불리할 이유는 아니잖아.
아유, 그 호남도 그, 많고 거기 이낙연 아유 정책이다 이잖아. 좌파 살짝 유세한데야 거기는. 점점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너 종로 나와라. 한동훈하고 붙어봐라. 몇 대 몇으로 저런지 한동훈하고 종로에서. 쫄아서 못 나오지. 그것도 못하면 정치 때려쳐야지. 그렇지. 그 계양에서 따뜻하게 뺏지 거짓말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계양에서 계야를 틀어. 이게. 이게 두 번째 요구고. 예. 자, 세 번째 분당 리스크가 있지. 야, 분당 리스크. 벌써 이게 원칙과 상식 얘기를 만들었죠. 네 명이 현역이. 어, 조응천. 네. 조응천. 조응천. 이원. 뭐, 김종민. 김종민. 어제 자우가지 채널에 방송. 네. 김종민. 그 다음에 그 윤영찬. 형근태가 가 있죠. 예. 네. 지금 이게 네 명이잖아. 그다음 이상민이는 따로 국민의힘 올 때 따로 국밥이고. 탈당 이상민은 탈당한 그때. 탈당이고. 그 네 명은 아직 탈당 안 하고 이제 막 계속 원칙과 상식 요구하면서 이재명에 대해 태클 걸잖아. 그렇지. 이게 지금은 네 명인데 물어보니까 4,50명 된대. 아. 근데 진짜 많으면 8,90명까지 갈 수 있대. 그런 거 그러니까 쪽박 차는 거지. 내가 보기에 친이재명은 100명 미만을 봐야 돼요. 그래. 그래도 많이 늘었지. 옛날에 몇 명 안 됐거든. 근데 뭐 친이재명이라는 게 뭐 지금은 둘이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뺐지. 그 공천 때문에 있지. 이재명을 위해 목숨 바칠 사람 누가 있어. 그렇지. 7인에도 다 떠났는데. 맞잖아요. 예. 저는 얼마든지 이 분당 수박처럼 쪼개지는 이 리스크도 쪼개지죠, 크다. 예. 크다. 예.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영장제청. 바로 이게 이제 데미죠. 뭐. 영장. 지금 자기는 이게 검사들 뭐 탄핵을 지금 뭐 7~8명 됩니다. 야, 우리 헌정사 70년 동안 탄핵이 한 거 없었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 안동환 검사 있잖아. 네. 북한의 뭐 간첩 유우선 간첩 사건. 안동환. 그리고 근데 이정섭. 손준성. 손준성. 뭐 그다음에 뭐 검사 많아. 김영철 뭐 많아요. 저는 이정화부터 쭉. 그리고 근데 이원석까지. 그다음 한동훈까지. 이렇게 탄핵 중독자들이잖아. 그럼 이게 저는 그래 봐요. 이럴수록 검사들이 당하고 있을까요? 에이, 우리나라에게 뭐라 해도 최고 엘리트 집단입니다. 에이, 아, 이재명이도 검사 되고 싶은데 성적이 안 돼 못됐지. 이재명이가 뭐 실력이 안 돼 그렇지. 이재명한테 검사하고 됩니까 게임이? 어,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제 말은요. 이렇게 그 탄핵을 검사들 할수록 검사들이 일을 갑니다. 일 갈지. 그럼 검사들이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북 송금 등의 조사가 되고 그다음에 그 법인카드 있잖아요. 네. 법인카드. 네. 그 다음에 쪼개기 후원금. 많잖아요. 뭐, 때도 자기 이재명이가 맨날 우리 비핵기 때 청구해달라고 자기가 그랬잖아. 방탄 안 할 테니까. 그럼 비핵기가 12월 9일이잖아. 뭐 12월 달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12월 달에. 영장을 저는 재청구해야 된다. 물론, 이제 기소만 해도 네 번 재판 이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네. 아니. 기소만 해도 수원까지. 영장 청구해야 돼. 그러니까. 돼, 돼. 저는 영장 청구해야 돼. 보는데. 네, 기소만 해도 이재명이 네 번이면요. 네. 당무 못 봅니다. 이재명 변호인이 그 배성이가 들어왔잖아 이번에 위정교사. 갔더니 재판 세 번 하면 우리 방어가 안 됩니다. 재판을 세 번 하면 우리 변호인들 한 일주일 내내도 너무 시간이 없어서 방어를 못하면 이랬거든. 그래서 그랬지 방송에. 임마 시간이 없어서 방어 못하면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되잖아. 대표직을 하면서 재판까지 하려니까 그렇지. 시간이 없지. 너 대표직 내려놔. 그리고 너 일주일 내내 재판 준비만 해. 그럼 되잖아요. 따라서는 뭐 지금 마지막으로 이게 영장 재청구. 그것도 크고 또 이게 뭐 재판만 해도 수원까지 일주일에 네 번이면 이제 당대표직을 못하거든요. 내려놔야죠. 저는 결국 이재명이가 뭐 이런 네 가지 리스크를 어떻게 빠져나갈까. 에이, 재판 리스크, 험지 출마 요구, 분당, 그다음에 영장 재청구. 이게 이재명이 앞에 사면 초과가 실제 네 가지 리스크가 있다. 이래 봅니다. 뭐 총선 전에 이거 네 가지 다 못 빠져나가요. 결국은 총선 전에 이재명 리더십은 흔들리게 돼 있다. 그럼요. 예. 지금 이게 이재명이 가면 우리는 좋아요, 솔직히. 예. 진짜 이재명으로 똘똘 뭉치가 이게 지금 민주당이 개딸 전체주의 정당이 됐거든요. 완전히 이재명이 마음대로 독재를 하면요. 이재명이는 지금 화합 안 합니다. 어떻게든 자기 사람을 똘똘해서 백성 얻어도 내가 이게 사법 리스크를 돌파해야 된다. 내가 대통령이 돼야만 이게 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이재명이는 뭐 통합이나 화합이나 협치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 입장에서는 이재명이가 계속 뭐 민주당을 지 맘대로 지 사당화 시키는 위헌정당처럼 이게 뭐 나쁘진 않은데 근데 현실은 과연 이재명이가 총선까지 저는 버틸 수 있을까? 못 버텨.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래 보이고요. 그 실제 사면 초과해서 항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사면 초과해서 항우는
원래는 그게 도망가가지고 뭐 고향가가 살아올 수도 있었지만 그걸 권토중례라거든. 권토중례. 권토중례. 근데 그걸 안 하고 내가 강동에 내 고향에 자제 6천 명을 데리고 나왔다가 다 전멸했거든. 내 혼자 여기 살아서 돌아가면 그 죽은 군인들 부모를 이게 무슨 면목으로 보느냐? 그렇지. 이래가 사실상은 자결한 거예요. 자결했잖아. 그 말도 죽고 사랑하는 여자 우희 있잖아. 우희도 죽고 이게 폐왕별이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도 뭐 실제 사면 초과하고 똑같이 뭐 자살이든 뭐 극단적인 스스로 선택이든 뭐 타살이든 이재명의 운명도 그대로 비극으로 사면 초과로 예 끝나지 않을까? 이걸 이게 어떻게 헤쳐나가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역사에서 좀 이재명이가 지금이라도 배우길 바랍니다. 지금 내려놔야 본인도 살고 당도 살아요. 지금. 근데 이재명이가 사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 어떻게 살아요? 아니 감옥 가는 길이지.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렇지. 거기 감옥에서 있지. 살아야지. 네. 그게 사는 길이야. 감옥 안 가려고 저렇게 발버둥치면 그 다음에 책임 못 지는데 그게 진짜야.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이 세상이. 네.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